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하도록입니다. 선생님 요즘 이제 해외 미얀마라는 국가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쿠데타도 일어났고 뭐 시민들도 계속 시위하고 있고.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대 총사령관 분 사주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어떻게 됐지? 생일이 양력으로 돼 있는데 네. 56년생 7월 3일. 네. 이분 어떻게 될지, 오래 가실지. 근데 이분보다 고살이 없겠지? 그냥 본인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이분은 욕심도 많고 절대 여기서 물러들 생각이 없어. 지금 상황이요? 이분은 오히려 지금 내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믿는 뒷배도 있어. 뒷배가 있어요? 어. 근데 이분 사주 보면은 말년은 좋지 않아. 좋게 죽을 상이 아니라. 적이 많은가요? 그 정도로. 적이 많은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지금 이 부분이 군부 총수라고 했잖아. 네. 군부에서도 무서워서 따르는 거지 충성해서 따르는 것 같지 않아. 이분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기실까요? 이기려고 만든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전으로 갈 것 같다고. 좀 오래 갈 것 같아 이번엔 내전이. 내가 알기로는 미얀마가 내전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판이 되지 않을까. 이 내전에 마지막 종지부. 어느 정도 오래 갈까요? 진짜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 욕심들 때문에 이런 내전이 생기는데 4-5년?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좀 세계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큰 나라들이 중재를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 공산국 가든 공산국 가든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든 서로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큰 국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갖고 이런 빨리 종결을 해야 돼. 자꾸 억울한 시민들이 죽고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당하고 그러는 게 너무 아쉬워. 뉴스 볼 때마다. 여기도 내 소망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는 좋게 해서 군부가 좀 물러서서 더 이상 유혈사탄에 물러서서 그냥 좋게 해서 지금 공산국가들도 많이 개방해서 잘 살잖아요. 공산국가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는 잘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그냥 이것만 내전까지만 안 가고 종결됐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내전도 끝나고 서로 좋게 갔으면 좋겠네요. 거기 국민들도 좀 우리 자국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